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습니다. 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연마! 태양이 오구냐? 아유! 연마! 아니! 태양이 오구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심지어 민주당의 구성원들과 지지자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심지어 민주당의 구성원들과 지지자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서울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이곳 계양은 수준이 높은 곳입니다. 이런 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라는 말이 이 순간부터는 사라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주십시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곧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